요즘 참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어려우면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또 관심도 없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즐거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마음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받은 유전적인 요소도 중요하고 환경적인 또 음식이나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다 갖춰져도 이 마음이 잘못되면 다 소용이 없어져요.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법이라는 일본의 가와키타 요시노리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생을 즐겁게 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좀 특이한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플러스 발상을 하라. 플러스 발상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무능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유능한 인간이다. 나는 가능성이 있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실패하면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경험을 했다. 정말 좋은 거 배웠다. 이렇게 플러스 발상을 하라는 거예요. 연인들이 서로 교제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실연을 당했다. 그러면 또 헤어졌다. 그러면 인생을 비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러스 발상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미국의 큰 재벌이었던 록펠러를 비롯해서 많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이런 플러스 발상이 몸에 배어져 있고 또 그대로 살아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그 결과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좀 접근하고 싶은데 이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이웃 나라에 있던 암몬 나라가 이제 그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암몬 나라로. 이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암몬의 왕이 된 이 하눈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암몬의 대신들이요. 이스라엘의 그 사절단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고 왕이 죽고 이렇게 어려움에 있으니까 우리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들이다. 이렇게 왕에게 잘못된 오해에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눈이 또 그 말을 믿고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사절단들을 잡아다가 이 수염의 절반을 깎아요. 그리고 옷의 그 중간을 잘라버려가지고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이렇게 만들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과 암몬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암몬뿐만이 아니라 암몬을 도왔던 주변의 국가들까지 크게 패배를 당하는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나라의 큰 사건들도 그렇지만 역사적인 어떤 큰 일들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 보면은 어떤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때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오히려 그 큰 사건 때문에 싸우지는 않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이거를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까. 오히려 마음을 모으게 되는데 아주 사소한 일들, 오해들, 작은 마음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다윗은 참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런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느냐 하면 그의 삶을 보면 물론 그도 인간이니까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사울왕으로부터 자기 사울왕이 자기의 장인 아닙니까? 근데 그 사울왕이 다윗을 오해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불어서요 그를 추격을 하는데 무려 13년여 동안을 다윗이 도망을 다녀요. 숨어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억울하고 괴롭습니까?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그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장인인데 나를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서 또 지난날에 내가 또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장군으로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사위로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자기가 받았던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잊지 않아요. 또 그 아들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던 다윗의 절친이지 않습니까? 요나단. 그 요나단에게서 받은 여러 가지 은혜들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다 전쟁터에서 죽고 났을 때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므비보셋, 므비보셋이라는 그 아이를 이 정치적으로 보면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건 화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므비보셋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아들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그를 그런 대우를 받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건강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이 큰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그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쫓김을 받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과는 적대 국가였던 이 암몬 나라의 나하스 왕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주었던 그 나하스 왕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졌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암몬 나라와 그리고 그 아들과 그리고 이제 고인이 된 그 왕을 정말 위로하고 조문하는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0장 2절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의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예. 비록 과거에는 이스라엘과 암몬 나라가 이런 적대 국가였지만 나하스 왕 때의 다윗과의 관계로 우호적인 관계가 됐으니까 나하스 왕이 죽고 난 뒤에도 이제 암몬 나라와 이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이런 순수한 마음, 이게 이제 다윗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고. 그런데 반대로 이런 다윗의 마음과는 반대로 암몬의 대신들이나 또 그 한눈 왕은 마음이 달라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건강한 마음이 아닌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이제 3절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또 볼 수 있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암몬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비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비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좋을 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안 좋아질 때 망할 때 꼭 다른 사람들까지 물고 들어가서 같이 어렵게 만들고 같이 피해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비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지금 이 암몬의 대신들과 그 다음에 이 한운왕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이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갖고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만이 아니라 그 암몬의 모든 백성들과 또 자기들을 도우려고 함께했던 이웃의 나라들까지 모두가 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당시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수염, 남자들은 수염을 길었어요. 수염을 길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성화를 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계시잖아요. 이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느낀 게 뭐냐면 이 수염을 깎는 거예요. 누군가에게서 수염을 깎였다.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제사장들이 예를 들어서 수염이 빠지는 병에 걸렸다. 그러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문화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대표해서 왕의 그 마음과 뜻을 담아서 이웃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이 조문단들이 수염을 깎이는데 절반만 수염을 깎였다.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다 도려내고 그리고 돌려보냈으니 정말 그 수치와 모욕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내용을 듣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절단들에게 수염이 다시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입성해라. 그걸 가려주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에 대한 그 왕의 배려가 어땠는가. 우리가 이런 데서 참 다윗의 마음이 참 넓고 그 부하들이 그 신하들이 다윗왕에게 충성하지 않을 수 없었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운의 신하들의 의식구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나 호의를 호의로 보지 아니하고 자꾸 나쁘게 생각하고 오해하려고 하는 또 의심하려고 하는 진심을 오도하는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굉장히 큰 싸움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직장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도 다 비뚤어져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거짓된 것을 사랑하고 왜곡된 것을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다 왜곡돼 보이고 다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기에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지금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더 많다. 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지인들 가운데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막 혹시 든다고 한다면 아 지금 내 마음이 좀 잘못되어 있구나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 내 마음이 밝고 아름답고 건강하면 다른 사람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특별히 살아가면서 참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환경 탓하는 거, 자꾸 사람 탓하는 거, 어떤 조건을 자꾸 탓하는 거. 여러분 이건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일,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되어지고 그리고 무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에베소서에 보내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3장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읽어드릴게요.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믿음 가운데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조성을 하셨어요. 몸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면서 인간은 언제나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만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자꾸 세상적인 다른 것들을 집어넣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만드니까 그게 비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이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다른 것들이 자꾸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상처, 아픔, 어둠의 의식들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인류의 역사가 점점 비극적인 역사, 죄악의 역사, 그리고 개인의 삶은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불행으로 쌓여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하는 이유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겠다고 하는 결단.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겠다. 그 예수 믿는 거고 예수 영접한 거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작은 것에서도 작은 말에도 자꾸 상처를 받아요. 가장 살기 좋았던 완벽한 환경, 완벽한 땅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세계 많은 살기 좋은 나라, 가보고 싶은 나라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땅은, 완벽한 환경은 에덴 동산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조성하신,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 환경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행 그리고 두려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잖아요. 그 완벽한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그런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됐던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것의 지배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되어지기를 원하는 환경과 조건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치워지는 순간 우리가 제2의 아담, 제2의 하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때를 따라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나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꼴을 먹고 강건해지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힘으로 살지 못하니까 몸만 비대해지고 마음은 병든 사람들. 몸은, 겉은 세상의 화려한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을 했어도 그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 마치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생활을,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걸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면 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이 꼴을 먹으며 강건해야지 살 수 있을까? 이것을 훈련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건강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꾸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또 부러워하고 또 어떤 염려와 걱정,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져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설령 어떤 환경과 조건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도, 더 어려운 환경과 그런 조건 가운데 내가 떨어지는 것 같아도 점점 마음은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신령하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가는 것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기도를 하고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더 갈급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사모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절망들이 마음에 쌓여가면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썩어지고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찬물이 삶의 교훈서 아니겠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하는 말씀을 주셔요.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 원하시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마음에 새 영을 집어넣어서 너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고든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심령이 다시 한번 건강한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병든 마음이에요.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더 깊이 뿌리가 내려져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되면 저 산에 보면 이 나무들, 식물들이 다 잠자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혹독한 추위에는 나무들이 더 깊이 뿌리를 내는 시간이에요. 뿌리를 뻗는 시간이에요. 나이테일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힘든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을 씨라고 비유하셨거든요. 씨, 씨를 뿌린다. 근데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밭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그런 말씀을 들어주신 거예요.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다. 밭은 뭐냐?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지금 이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돌 같은 마음이 또 가시로 엉클어진 그런 마음이, 딱딱하게 길가와같이 굳어졌던 이런 마음이 옥토와 같은 그런 밭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하나님의 축복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돌짝 같은 세상의 그런 것들이 나를 꽉 짓누르고 있고, 또 상처들, 가시들이 내 마음을 꽉 응금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또 내 자신도 그것에 찔려 아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딱딱하게 굳어져서 마치 세멘트를 친 것처럼 그런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됐다면,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것이 갈아엎어지는, 그리고 옥토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그 다음부터 복이 많은 거예요. 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는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기경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되는 거라면 세상에 다 잘 됩니다. 다 원하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내 감정에 솔직하셔야 됩니다.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어야 돼요. 너무 마음의 감정을 이렇게 웅크러들고 괜히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냐는 증거예요.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자신감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고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라는 게 증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쩌면 단순한 그것으로 무장할 때 여러분 건강한 속사람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보다 받지 못한 것들, 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없는 것으로 인한 궁핍함, 이것을 더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까지도 차단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1세대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남이 체험하지 못한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실패한 신앙생활, 실패한 믿음,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새롭게 기경이 되어지고 갈아엎어지고 건강한 마음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저희들은 우리들은 그 마음을 준비하고 무장하는 기회로 삼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